스파키 빈입니다. 그 브라운 아이즈 이게 몇 집이지? 2집인가 1집인가 For You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. 이게 아마 거의 최소한 13년 전, 14년 전 노래일 거예요.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나온 그냥 나얼이라는 가수의 진면목이 나오는 노래. 이건 두 명이서 부르는 거니까 좀 힘들면 윤건님 그 소절은 이제 뭐 패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게요. 제가 아직 초보자다 보니까 최대한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차피 두 명이서 부르는 거니까 나얼님 파트를 어떻게든 소화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완창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아예 이건 시도도 못했으니까 그 애드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해보자. 잘 못해도 좀 들어봐 주세요. 이게 소리가 나다가 이제 사라질 거예요. 다시 오지 마, 내 손을 잡지 마, you know. 언제든지 그렇게 다시 날 버려도 난 너라면 좋게. 네 곁에 없어도 날 갖지 못해도 you know. 세상 끝날 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. 여기 패스할게요. 돌아가도 나로 인해 살아니 넌 더 쉬워진 것만 같아. Take on your life. 너의 사랑이 끝날 땐 왜 나를 찾아. 네가 올까봐 나는 다른 사랑도 못하잖아. 아 이게 못하잖아 할 때 뭐 너로 인해 사랑해 할 때 거기서 아 빠사지를 극복을 못했어요. 소리가 나갔죠. 이제 그만둬 또 내게 오는 일 항상 너 언제나 그랬듯이 너 힘들어지면 또 나를 찾겠지. 이제는 머물러 한 곳에 머물러 you know. 네가 사랑할 사람 너 사랑할 사람 단 한 명이면 돼. 누군가를 위해서 너의 전부를 거는 거야. Take on your life. 그런 행운의 사랑을 왜 넌 몰라. 네가 한 사람에게 빠진 사랑을 하기 바래. 여기 패스할게요. 여기 아 나갔다.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거래 거의. 이거 윤건님 파트고. 내 안에 담긴 세상이란 너라는 걸 보여. 이건 아니 발성을 최대한 김경호님 식으로 이렇게 찌르는 걸 안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이 막 틀어지네. 아
연습을 해야겠다. 아, 그 베이베이베 할 때 거기서 이제 호흡을 잘못해가지고 삑사리가 났어. 아, 그런 행운의 사랑을 사랑을 할 때 이제 거기서 좀 긁히는 소리가 났는데, 아유, 연습할 땐 되는데 실전에서 하니까 안 된다. 요거 기억의 빈자리는 아직 제가 학자를 못 외워서 조만간에 할게요. 충분히 할 수 있고, 뭐 예쁘게는 안 돼도 완창은 가능할 것 같고요. 아, 옆에 그런 해군의 사랑을 왜 넌 몰라. 해볼게요. 연습 이 부분 좀 해봐야겠다. 그런 행운의 사랑을 왜 넌 몰라. 아, 여기가 좀 어려워. 제가 꺾기를 못해요. 꺾기는 완전 초보자예요. 저는 진짜 꺾기는 정말 초보자예요. 꺾기를 따로 연습해본 적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냥 지랄하는 거죠. 아, 어렵네 이거. 그런 행운의 사랑을 왜 넌 몰라. 왜 넌 몰라 할 때 약간 비관적으로 강하게 보냈어야 했는데, 아, 이거 내가 좀 쫄았어. 이런 장르는 좀 제가 좀 차라리 지르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어울려도 이거는 좀 힘드네요. 바람 기억 같은 시간 속에 너 뭐 이런 노래는 제가 좀 하기 힘들어요. 아, 맞다. 그 벌써 1년이란 노래도 안 불러봤지. 어려운데 그것도 조만간에 한번 해서. 저는 제 그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달력에 이날은 뭐 부르고 할 걸 다 써놨어요. 노래 제목을. 그리고 몇 번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그냥 연습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이 떨어지고, 아시다시피 저는 마이크를 안 쓰잖아요. 마이크를 안 쓰고 생으로 하잖아요. 뭐 이걸 리버브를 넣냐, 내가 뭐 튠을 하냐,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저는 전문 지식도 없고 그냥 생 목소리. 그냥, 그러니까 뽀록이 다 나요. 저의 발성 능력이 뽀록이 다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노출을 이 핸드폰에다 시켜놓고 집에 가서 듣는 거죠. 아니면 지금 들어보고 거기서 찾는 거지. 이제 음이 어디가 틀어지고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, 물론 마이크를 쓴다고 해서 뭐가 뭐 그건 아닌데, 저는 마이크 울렁증이 있어요. 익숙치가 않아. 또 마이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물론 소리가 짱짱하겠지만은 제가 그 들었을 때 음의 그 디테일을 잘 못 들어요. 뭉개져 버리니까. 집에 가서 이제 들어봐도 이렇게 생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훨씬 내가 내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. 조만간에 뭐 저번에 어떤 분께서 이제 블러드라는 이제 제목의 그 김경호님 노래 그거를 마이크를 써서 부르는 걸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, 아, 근데 지금은 좀 맘먹고 불러야 해요. 아, 그거 너무 어렵습니다. 그거 부르다가 죽을 뻔 했거든요. 삑사리도 몇 번 났고. 솔직히 그 노래 삑사리 나는 건 솔직히, 야, 내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전문 가수도 삑사리 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노래인데 저야 오죽하겠습니까. 감사합니다. 하여튼 말이 길어졌네요. 스파티 미니였고요. 이것도 나중에 다시 불러서 올릴게요. 아, 이 삑사리가 났냐. 아, 고맙습니다.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